간절히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와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 투쟁의 역사는 1700년 한국 불교사 이래 신도들이 봉기하여 새로운 불교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 영주사 조지! 영주사 조지! 쌍둥이 아빠! 영주사 조지! 영주사 조지! 쌍둥이 아빠! 쌍둥이 아빠! 조지 성을! 우리가 금강역사 정화불사가 끝까지 이것을 그날까지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함께 여러분과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로 1년을 넘겨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운 와중에 금년 1월 24일에는 영하 18도 되는 지금 이 현장에서 법회를 가졌습니다. 청정한 도량에 청정한 스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서 서울 대출을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촌대 차례 부패를 진행하고 11월 20일 용주사 총신도회장 명의로 손집업에 고소한 용주사 신도 비대위 지방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용주사 현주지 쌍둥이 아빠 파괴선설 대출운동 신도 환경 1주년을 맞이하여 파괴선 서울 조속히 대처하고 번개 타락한 종단 좌불사를 시작을 부처님께 고하기 위하여 본 좌불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재연이 결집하였다. 지금까지 그 1년 이상 동안 현 주지가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앞서도 다른 분들께 지적하셨으면 분명하게 조계종 총무원의 의지, 비호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차와 본선거와 각종 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진 자가 이 주지라는 것, 사실 이 용주사가 얼마나 유서 깊은 사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파괴승의 주지로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다닌다는 것. 생각해보면 이 조선시대 때 다 알다시피 승려는 8대 천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승려들이 8대 천민으로 전락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바로 고려 말 각종 파괴와 비리와 부정부패와 음행과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긴 조선 왕조 동안에 8대 천민으로서 감히 이런 일반인에게 눈을 뜨지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본인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분명히 쌍둥이 아빠임을 인정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는 이유,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 제가자들도 사실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재물을 모아야 되고 나름대로 그 먹고 사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원래 스님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라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쌍둥이 아빠로서 제대로 아빠 노릇을 하려면은 주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자기 직업으로서 이 주지 자리를 벗어나면 쌍둥이 아빠나 그 아빠의 아빠체 남편 노릇을 못해서 이렇게 벌치는 게 아닐까. 금강역사 비대위가 1년 동안 불철주야 이렇게 올곧게 정진해온 이 모습에 저는 한국 불교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한편으로 한국 불교는 지금 법당에 대달보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 내려앉고 있는 대달보를 바치는 그 단체가 바로 금강역사 비대위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1주년에 온게 이렇게 오신 것은 오직 부처님 힘,
가르침을 수호하겠다는 그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보내고 앞으로 이 정화불사가 완결될 때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일심정진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누구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를 한 번쯤은 돌아보게 되는데 용수자 주시는 그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한국불교에서 가장 추악한 그런 흔적을 남기는 역사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고 만약 그것이 계속될 시에는 대한민국 측면의 100년의 역사에 가장 투쟁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 번의 재판 결과를 받았어요. 네, 세 번 다 이겼죠. 그리고 우리 형사고소한 사건, 명예훼손 사건, 여러분들 혐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법률적 판단은 끝났고요. 한 번의 판단만 있어도 사실 야반도주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신도들의 항쟁을 종교 내부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봤고 이것은 신앙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본질적 내용의 권리라고 법원은 이미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과 모든 본사주지 회의에서 저희 신도들을 세종 세력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런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대한민국 최대 종교에서 자기 말이 맞다, 신도 말이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세 번이나 그건 그 말이 틀렸다. 그 종교단체의 말이 틀렸다. 이 정도 얘기하면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